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나 주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 세와 인류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 이 예배를 위해서 안미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모든 죄와 육체의 권세 가운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건져내어 주시고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치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연약한 저희들 성전을 성전답게 깨끗이 지키며 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회개의 영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고통스러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일상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정결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며 삶이 정직한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방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격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위로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로 향하는 날씨 속에 노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고독함과 외로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입시와 취업 준비로 고민과 수고의 때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한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 공동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회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십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한 영혼 목양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3040 세대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성도들이 2022년 대선 후보자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하고 올바른 지도자 선출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게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과 한 영혼 목양의 아버지 하나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리더십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040 세대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는 크고 작은 아버지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가올 아버지 대선의 후보자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실하게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능력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큰 변화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그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유독 가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척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위로 삼는 것은 우리가 또 함께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아직도 방역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도 개인 위생이나 또 공동체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 신경 써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한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그 인기의 요소가 되고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그 드라마 자체가 한국의 어떤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또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단순히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떤 팬덤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2021년에 이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문화, 그러한 드라마, 영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한 편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가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청소년 시절 80년대에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남자가 없습니다.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한 것을 기대하셨겠지만 이 영웅 본색은 홍콩 영화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영화도 상당히 그 영화적으로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홍콩 우리 선교사들,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그들 어떠한 사람도 그 영화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과 영화는 굉장히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수많은 청소년들, 아니 우리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영화 한 편에 되게 열광을 했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에게 그 주인공을 향해서 어떤 팬덤 현상,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러한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긴 바바리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 성냥개피 하나를 물고 다니는 그 모습.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을 추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웅본색 이 영화 제목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영웅이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영웅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영웅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정과 의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에게 그 열광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의리,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상남자, 그 본질에 대한 이미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 가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가사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가 그 본질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마도 그 교회가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하고 그 존재의 의미에 부합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아마도 그 교회가 교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본질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부여해준다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색,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지난 우리가 2년여 동안에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당연한 교회 왔던 교회 참여했던 예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이런 겁니다. 맞아, 역시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은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절대라는 것이 없는 이런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교회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본질 그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한 그 교회보다는 교회다운 그 교회가 진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교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야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택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부분의 설교는 바로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며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천국은 이 비밀스러운 천국의 이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모든 기록에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도 또한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 용어를 사용을 했죠. 근데 마태는 반대로 서너 번 정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대부분 자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사용했던 이 천국이라는 용어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언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그 문화 속에서 유대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방식은 바로 천국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남기셨던 그 모든 설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며 그가 우리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언젠가 실현될 그 영원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의 본질, 이 본색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교회됨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대답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그리스도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의 기록에만 나오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딱 단 두 번만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조직된 교회 이 조직된 교회의 대부분의 교훈은 사도 바울 이후에 시작된 것이고 3세기 이후에 정립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조직된 교회가 아닐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은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인역 이 성경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집회, 모임, 회의 등을 뜻하는 히브리어 칼을 번역한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는 모임이라는 뜻에 굉장히 큰 의미의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집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단어가 점차 어떻게 발전이 되었냐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성별된 무리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어떤 그 모임의 조직, 제도, 그 예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 모임에 부르심을 받아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 에클레시아는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고백 위에 나의 백성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나의 통치를 받는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와 연합하는 그 백성들을 내가 세워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는 이 두 개의 개념은 완전히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그 나라 안에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세우신 그 나라는 그가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세우며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른 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교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가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전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시작이 마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어느 순간, 어느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것이 완전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찼고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라는 이 말은 어떤 완성의 단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최종의 단계에 이른 그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요,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말과는 약간 모순되는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왔거나 이미 현존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모순된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그 절정의 그 순간이 그 순간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이미 준비되었고 문이 열렸으며, 이제 그 완전한 절정을 향해서 나아갈 모든 조건이 완전히 준비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를 향하여서 출발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장차 이 땅에 나타날 완전한 빅 이벤트, 그 이벤트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벤트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어떤 현재의 모습, 그것이 지금 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미래에 속한 어떤 장엄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실체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가 현재에 침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절정에 달하는 그 사역들, 완전한 구원이 이 세상의 현재 시간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건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뻥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고 그 시작된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살펴보면요, 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마태복음 9장에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의 삶과는 다른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그때를 생각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거나
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들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신랑이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표현하시면서 분명하게 자기가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와 함께한 모든 자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그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저는 저희 아내하고 시간을 해서 잠깐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그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나 경치 좋은 곳에는 꼭 하나씩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이커리 카페라는 것. 빵 공장입니다. 빵 공장.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빵을 좋아했고 이 산골짜기마다 이게 빵을 만들어서 빵을 여기까지 먹으러 다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똑같아요. 여러분, 비슷해요. 이 유사품에는요, 여러분, 감동도 없고 특색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만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영업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조직도 아니고 사업체도 아니고 어떤 친목이나 취미를 생활하는 그런 동호회도 아니며 교훈이나 어떤 상담을 하는 교습소나 상담실도 아니죠.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그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백성이 되며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는 누구도 평등하며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하며 이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고백하고 순종과 거룩한 삶의 거룩한 삶을 선택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를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분명하게 종말론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 도래할 미래적인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미래적인 어떤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들을 살펴보면요, 천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완성되어져 가며 장차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보다도 더 미래의 어떤 그 시점에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될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 완성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 이 땅에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나 어떤 그 제약에서 벗어나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 그래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해왔던 어떤 것보다 더 심오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심오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장차 우리에게 돌아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동기, 우리가 품어야 할 마땅한 소망,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성도에게 가르치는 그 마땅한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되게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 내비게이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길을 잃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목표 지점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더디 가고 힘들게 고난스럽게 간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 우리는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이 홍제동 이 골짜기에서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가도 어느 곳에 신방을 가도 창문만 열고 대문만 열어도 우리 교회는 다 보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찬란하고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가르치고 전해야 하냐면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이고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삶의 현실에서 그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며 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물며 크리스찬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 땅에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모든 자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일 매 순간 이 소망,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힘쓰는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기 전에 15년 동안 대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지와 한국에서 15년 동안 이 일들을 하면서 한 10년쯤 되면서 내 마음속에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 안의 고민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캠퍼스 안에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나의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배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밀려오는 그 고민은 참 무겁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중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쁨이 되었기는 했지만 이 고민이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NGO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연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보다 더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만 이 땅의 사람들은 변화될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와 어떤 그러한 어떤 차원의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다움,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때 그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가치,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그 비전, 그 가치와 비전을
의, 이 교회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어떤 이론과 철학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비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가치, 그 비전,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없을까?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는가? 모일 수 있는가? 기도회는 할 수 있을까? 성가대는 할 수 있는 건가? 성경 공부는? 이 모임들은 우리를 감당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된다는 이야기는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됨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사명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홍성의 교우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기억하고 성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전과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단체들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힘쓰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과 같은 교회 흥의 영광 가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세상 사람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림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핑계와 어떤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땅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나라가 이루어질 비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넘치는 그 영광으로 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리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원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나 흩어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가 모여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전하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오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영화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에 참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